주주클럽 제작진에게 들어온 한 통의 제보. 방배동이요? 네. 빈집에 개가 버려져 있다는. 빈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집이 개가예요. 철거를 기다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듯 아무렇게나 늘어진 천막이며 여기저기 깨져 있는 유리 조각. 아, 마당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들 속에 전 주인의 흔적이라고는 신다버린 신발들과 손수 밥을 담아줬을 개밥 그릇뿐이었다. 이사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처럼 개도 버리고 갔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개는 지금 이 황량한 집안 어느 구석에 있는 걸까? 물도 고여 있는 거예요? 비 와서 그렇구나. 네. 이때 구조단의 인기척에 개 한 마리가 달려오고 사납게 짖어대기 시작하는데. 동물 구조 프로젝트 제4탄 달바리 가족 구조 작전. 그 전에 여기서 살던 계시는 분이 여기서 있다가 한 3마리를 길렀거든요. 근데 2마리는 분양을 해드리고 한 마리 아까 그 어미 견은 그냥 놔두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는 자기네 집인 줄 알고. 두세 달 전에 개만 두고 이사를 가버렸다는 주인. 구조단 접근을 시도해보는데 그동안 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일까 심하게 경계를 하는 녀석. 마지막 남은 자식, 오지 말라 이거지. 이 영역이라도 지키려는 것일까. 지키는 거지 뭐.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녀석은 아주 예민했다. 주인은 떠나고 없어도 주인과 함께 살던 이곳이 녀석에겐 누가 뭐래도 지켜야 할 보금자리인 것. 어쩔 수 없어. 조그만 데 생각보다 무섭네. 아니 쟤들이 저번에 또 저가 두 번이나 갔었는데 새끼들이 한 몇 마리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새끼를 지키는 거예요. 새끼가 있다는 얘기? 예. 그렇다면 새끼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조용히 지켜보니 숨어있던 새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보이기 시작하는. 이 빈집에서 녀석은 얼마 전 새끼를 낳았던 것. 이제는 한 달을 갓 넘긴 새끼들의 엄마. 그 후로 부쩍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심해졌다고. 그럼 먹이는 어디서 구했어요? 부양 가족까지 생긴 녀석.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행히도 녀석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녀석의 사나움에 섣불리 접근하지도 못하고 멀찍이 먹이를 놓아두면 사람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가서는 발발이. 방패막이 주인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 녀석은 하루하루가 긴장 상태다. 먹이를 챙겨주러 온 사람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지사. 그런데 먹이를 먹다 말고 급히 돌아서는 발발이. 기다리고 있는 새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챙겨주는 동량 밥으로 배를 채운 녀석은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덕분에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데 명문도 모른 채 떠나는 주인을 지켜봤을 녀석. 녀석은 주인을 잃었지만 홀로 남겨진 이곳에서 새 가족 새끼들을 얻었다.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는 이곳에서 외로운 산고 끝에 얻은 새끼들이기에 녀석은 유난히 사납게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왜요? 4차선 도로에 인접한 이곳은 이제 막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새끼들에게 언제나 아슬아슬한 위험지대. 게다가 요즘엔 낯선 사람들까지 드나들고 있다. 예, 여기 건물 헐고요. 이번에 다시 새로 진다고 해서요. 건물 철거하러 왔거든요. 더 이상 이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다음 날 급히 소희가 도착하고. 소희 씨가 구조 전문가죠 사실. 네, 좀 약간 허름해 보이긴 해도요. 우리 소희가 한번 움직였다면 다 구조 됩니다. 새끼들이 안에 있는데. 어 그래요? 근데 새끼 견이면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좀 쉬울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어미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적을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잡기 힘들어하던 흰둥이를 잡은 소희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뭐 일단 들어가 보죠. 뭐 들어가서 잡을 수 있으면 잡 좋은 거고. 못 잡을 일은 없겠지만 일단 들어가 봐요. 네,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수호 앞장을 서고. 네. 이제 보시죠. 조심히. 아까 물렸어요. 잠깐. 물렸어요? 네, 살짝 물렸어요. 아, 저는 먼저 들어가실까요? 흰둥이를 잡던 그 실력으로 한번.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섭지. 흰둥이 제가 혼자 잡은 게 아니고요, 사실. 구조단이 접근한 긴장한 모습의 어미. 그렇지만 집이란 한정된 공간이기에 다행히 멀리 도망갈 염려는 없는 상태. 일단 녀석을 위협하는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 회유책을 써보기로 했는데. 어미는 필사적이고 보호해야 할 새끼들이 있기 때문. 소희는 벌써 없어. 아, 소희 제일 빠르다. 와, 정말. 녀석을 너무 쉽게 본 것이 문제였다. 무섭더라고요. 새끼가 있는 어미란 사실을 잊었던 것. 새끼들까지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일단 어미를 찾는 것이 급선무. 투망을 이용해 어미를 먼저 구조하고 문 밖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움직이기까지 동원. 치밀하게 작전을 막무가내로 덤벼드는 어미는 방패막이로 제압하여 구석으로 몬다는 작전이었다. 오, 소희 양 아이고. 이미 한 번의 접근은 어미는 경계 태세를 갖춘 상태. 새끼도 있는데. 새끼들은 뒤쪽에 꼭꼭 숨겨두고 어미가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정말 예민해. 저쪽으로 나무로 어디다 잡혀요? 너 좋은 보안자리를 가지고서 그런 거. 괜찮아, 괜찮아. 유리 파편이나 쓰레기 더미들 때문에 무리하게 몰다가는 개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선은 후퇴했다가. 어린 막아야겠다. 우선 후퇴했다가 다시. 그렇게 날 것 같아. 이게 날 것 같아.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있고, 어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물러난 구조다. 네. 어미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져야 한다. 어미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작연이 우선 아가들이 더 위험한 더. 중요하니까 제가 그럼 어미견을 한쪽으로 이렇게 구석으로 몰으면 네, 저기 저희가 남들이 들어가요.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가는 구조팀. 녀석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가며 천천히 몰이에 나서보는. 새끼도 죽고 있어요 지금. 엄마랑 똑같이. 새끼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있어요. 네, 집어야 돼, 집어야 돼요. 지금 내 어미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다친다. 우리 새끼견들이 이제 겁먹어서 어미를 몰아넣은 틈을 타서 새끼 한 마리 구조. 새끼들도 본능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잡아야지. 저기 우리 파편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 떨어지면 안 돼. 어떻게? 아니 잡았다, 잡았어요. 잡으세요. 소희야, 잡아. 그렇지, 잘했다, 잘했다. 새끼들 소리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어미.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향해 돌진하는. 놀래서 그런 친구 놀래. 그리고 방을 불꽃 도주. 소희, 소희야, 좀 맞죠? 날라겠다. 아, 저 또 중간 또 있어, 중간 또. 결국 양쪽에서 판자로 녀석의 통로를 차단한 후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는데. 잡았다. 몸의 손기림을 알지 못하는 녀석은 여전히 흥분 상태이다. 드디어 구조 작업의 막바지 단계. 다행히 새끼들은 무사한 듯 보이고. 또 구조. 새끼 원래 세 마리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되어 나온 새끼들은 두 마리뿐. 그냥 어제까지 본 것은 세 마리였다. 하나 어디 갔어? 그거 아닌지. 어떻게 어디 간 거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구조 작업 중에 어디로 숨은 것은 아닌지.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네. 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방 밑에 있고 막 그런 거.
뭐 베니아판이나 이런 거 들춰보세요. 혹시 그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또 밟으면 안 되니까 살짝살짝 한번 들춰보세요. 구조 대원들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진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약했었거든요. 아이고. 아 어떡해, 어디 간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어디 여기 딸려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네. 발 조심하세요. 어디에 얘가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소희씨 갈 때마다 그러겠네요. 하룻밤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방치되어 있던 도중 이미 네 마리의 새끼중에 한 마리가 숨을 잃은 후였다. 구조단의 마음은 초조해져만 가는데. 진짜 없나 봐. 이때 작은 틈 사이에서 발견된 녀석. 겁에 질려 몸을 숨긴 모양이었다. 도와봐. 껴가지고 못 나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녀석은 필사적인 방어를 하는데. 울지마, 울지마, 왔어.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리 와. 아, 착하지. 이리 와, 이리 와. 새끼가 놀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보는데. 들어왔는데. 꼈어? 어미 양보다 얘가 더 힘든 것 같아. 어미가 보이지 않아 더더욱 불안해하는 상황. 괜찮아. 너 엄마를 닮았구나. 괜찮아. 얼른 도와드렸어.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우도까지 벗고. 그렇게 의지할 것 없던 발발이 가족의 외로운 삶도 끝이 났다. 막상 이렇게 제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구하니까 네. 기분은 좋네요. 네, 네. 저건 정말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목걸이 화려하신데요. 녀석들의 네네.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급선무.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상태인데 비교적 건강해 보인다고 해도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그동안 많이도 힘들었을 녀석들이 부디 아무 탈 없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병원. 많이 컸네. 컸다고요? 녀석들을 지켜보며 아, 늘 안타까워했던 제보자 김용희 씨도 병원을 찾았다. 아, 애들이 뭐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어요. 곳에 말숙해진 새끼들의 귀여운 모습과 아직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어미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야, 방울아. 나 몰라, 나? 야, 너 구해준 사람이잖아. 어? 그 사이 이름까지 얻게 된 녀석을 반가운 마음에 불러보지만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모양인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 곳에 친해진 간호사 언니 얘기는 덥석 풍기니 거참 섭섭한 노릇이다. 아이고, 어머. 오랫동안 버려졌던 녀석들. 그러나 신통하기도 무척이나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새끼들은 아주 살까지 통통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아지들이 자기네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건 어미젖밖에 없었고 또 어미젖에서 빨면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때 올 때까지 계속 어미젖만 먹고 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대신 그래서 방울이는 많이 야유였어요. 거두어주는 주인이 없으니 새끼들을 돌보고 먹여 살리는 건 모두가 어미의 몫이었을 터. 그래서 그렇게 유별난 모성으로 어린 새끼들을 지키려 했던 걸까. 많이 야윈 방울이는 지쳐 보였다. 건강하게 잘 키울게요. 예. 선뜻 녀석들을 키우겠다고 나선 김용희 씨. 드디어 녀석들에게도 믿고 의지할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네. 방울이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다름 아닌 주유소. 오가는 사람 많아 사람들과 친해지기 좋고 또 필라 두 마리에 말라뮤트 두 마리까지 황지붕에 살고 있는 대가족 중의 대가족. 많아. 그러니 이곳 사람들의 동물 사랑이야 두말할 나위 없고 할아버지의 손주들의 언니 오빠들까지 돌봐줄 손길도 아주 넉넉한데 말라뮤트 론도 새 식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듯. 그러나 새끼들은 아직 어리둥절. 많은 사람들의 변공 형아들까지 아직 낯설기만 하고. 그렇다면 어미 방울이는 어떨까? 예민한 녀석을 론에게 조심스레 인사시키려는데. 아, 방울이도 데리고 왔구나. 졸지에 순둥이 론이 당했다. 어쩔 수 없이 케이지 안에 격리된 방울이.
녀석에겐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방울이 가족은 새로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 있는 대로 간 거예요, 애기들이. 다시 찾은 주유소. 팔자 좋게 한가로운 오를 즐기고 있는 공동나리들. 그렇다면 방울이 가족은? 비킬 때는 언제지? 새우까지 챙겨 입고 때깔부터 달라진 방울이. 새로 들여온 친구 세트 점검하랴. 끼니 때 맞춰 식사하랴. 또 사무실 곳곳을 누비고 다니느라 바쁜 오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야, 완전히 적응했네. 이젠 웬만한 스킨십은 즐길 줄도 알게 되고, 아이고. 말라미 둘러온의 장난질도 점잖게 넘길 줄 알게 됐다는데. 괜찮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막 이빨 내놓고 그 방송 보시다시피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을 막 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그냥 이틀 동안 같이 데리고 잤거든요. 같이 데리고 자고 밥 주고 목욕 시켜주고 하니까 방울이가 좀 이 마음의 문을 조금 열더라고요. 지켜주는 이 하나 없던 험한 세상. 이제 그들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주인 없는 서름을 겪을까 연락처 알아새겨 하나씩 채워주는 사람들. 이제 방울이도 어미로서 짊어지고 있던 버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녁 무렵 주유소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어딘가 외출을 하려는 모양. 당당히 가족의 일원이 된 방울이 가족들도 다른 변공들과 나란히 길을 나서는.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스튜디오. 새로운 가족 방울이네를 맞은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요즘 저 애견들 사진 많이 찍어요. 제각기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골라 앉았는데. 어색스러운 방울이도 일찌감치 자리 잡고 늘어져 있는 필라도 모두 카메라 앞에 섰다. 방울의 듬직한 보디가드 김용희 오빠. 새끼들을 예뻐해주는 조카 꼬마 녀석. 그리고 아직 철부지 새끼들. 이렇게 특별한 가족들이 생긴 방울. 방울아, 이젠 아픔도 잊고 많이 행복하렴.